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항조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사회부는 아시아사 그 214페이지 보세요. 이 항조위는 그 당시 이제 명말 청초 시기 때 남명 정권에 참여해서 청나라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망한 후에 그 유명했던 명의대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명의대방론 관련된 내용이 일부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명나라 때이 항제 독재 체제, 군주 독재 체제를 이제 비판했죠. 그리고 이제 군주도 무능하면 물러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항조의 이런 사상들은 그 당시에 이제 명말 때 독립 그 학파들, 그러니까 독립당들의 어떤 생각, 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당들이 이제 그 항제와 신하가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냐면 의식을 갖고 있었죠. 공치주의 의식. 네. 이런 의식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항조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한두 번 언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물론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군주는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는 객이 되었다. 물론 천하가 어디든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자, 군주가 아직 천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천하의 사람들의 간이나 뇌를 마구 찌르고 독들이게 하고 천하의 자녀들을 이산시켜서 자기 한 사람의 재산을 늘렸으며 그리고도 한 번도 첨참하게 느끼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본래 자손을 위해 창업한 것이다 하였다. 군주가 이미 천하를 얻은 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골수를 두들겨 쪼개고 천하의 자녀들을 이산시켜서 자기 한 사람의 음탕한 쾌락에 바치고 그것을 당연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은 내 재산에 나온 이자라고 하였다. 그러니 천하에 큰 해를 끼치는 자는 군주뿐이다. 만일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살수 있고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 어찌 군주를 둔 까닭은 본래 이와 같았는가? 자, 옛날에 천하의 사람들은 그 군주의 사랑을 받들어 아버지를 비기고 하늘에 건드렸는데 참으로 지나친이 아니었다. 지금 천하의 사람이 그 군주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며 독부라고 부르는데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건 학자들은 어디 빠져서 군신의 위는 천지 사이에 빠져나갈 것이 없다고 하였고 거리나 주와 같은 폭군조차도 탕왕이나 무왕이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함부로 백의숙제에 한강 이용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 가지 이성을 가진 그 억만의 사람들이 파면하여 피투성이 된 모습이 저 썩은 지혜 모습과 다를 바 없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넓은 천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단지 한 사람, 한 성씨만이 천하를 정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군주의 독재 체제를 비판을 했고, 아마 이제 앞에 이제 명나라의 이제 독재 체제를 연상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조위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주원장의 독재 체제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이제 재상제도를 폐지했잖아요. 자, 이걸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요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파격적인 거죠. 하여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항제가 무능하면 교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항제 교체설까지 주장해요. 그 뒤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 비슷한 주장을 하죠. 탕론이라는 책에서.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항조위는 이제 절강성 사람으로 영조를 위해 고용군을 조직하고 그 청에 전향했지만 실패하고 낙향하여 그 저술을 씹었으며 절도학파의 창시자였다. 고용군 조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돼 있었죠. 자, 명의대방론은 1662년에 쓰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완성했는데 1662년은 남명 영락제가 사라지어 영락의 부흥의 희망이 사라진 해였다.
자, 이 책은 멸망한 청주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근거로 한 정치 원리와 구체적인 정책 본의를 전개했는데 대부분 독립당의 정치 주장을 일원화시킨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절강, 황조이라는 사람이 출신을 보면 볼수 있듯이 절강성 사람이죠. 강남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독립당도 강남의 신사들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은 군주의 본래 직분을 설명하고 후세의 군주가 천하의 사물을 하여 본래 직분을 뒤집어 놓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그 당시 군주 개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인데 이걸 이제 자기 만약 개인 자산 마냥 사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남녀평등의 주장인데 이거는 뭐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중의 원칙에 갖고 청나라 이제 때 대표적인 학문이 고중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중학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의 경전 내용을 역사서나 경전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걸 뭐냐면 상호교차 비판하고 그다음 유물 유적과 대비하면서 이게 사실관계 진위를 따지죠. 이게 고중의 어떤 고중학의 어떤 원칙인데 이 고중학의 원칙을 이 영약거의 책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서 고문 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소 고문은 소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분석해서 비판한 내용이야.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서 이 책이 나중에 뭐 변질될 수도 있고 위작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문상서들을 그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아 이것은 공자가 쓴 책이 아니라 위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유교 경전하면 다 이게 객관적이고 뭐냐면 뭔가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깨고 객관적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청대 고중의 발전의 기초를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는 책이 이 상소 고중 소중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그대가 상서를 연구하면서 그 한 대의 권위 믿고 진과 당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역사서나 주석을 믿으면서 경전을 의심하니 이것은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경전의 역사서든 주석이든 나의 관심은 진실이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경전이 진실되고 역사서나 주석 거짓이라면 경전을 기준으로 역사서 주석을 바로 잡으면 되고 역사서와 주석이 진실되고 경전이 거짓이라면 역사서와 주석을 근거로 해서 경을 바로 잡은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은 안 되는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교차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경이든 오경이든 뭐 십삼경이든 역사서 등 그다음에 오경과 십삼경 역사서의 주석서 등 이런 것들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이 얼마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각각의 사실들 반영하고 있어도 어떤 건다 조금씩 거짓이 있죠. 그래서 얘도 사실이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얘 역사서에는 또 사실이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상호 비판을 해서 상호 교차 분석을 해서 팩트를 밝히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그책 속에 있는 거짓과 진실을 발견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후대에 출연된 책, 고문상서의 그 말과 문법이 정말 복생이 그 국문경과 다르고 생각된 게 맞다면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론책의 순서가 올바른 것에 나왔다면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고 비난해서 안 된다. 그대는 어때 그냥 지나쳐 놔두지 않는가. 자, 이 말은 뭐냐면 고문상서 내용이 후에 뭐 가탁될 수 있고 조작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 상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그 취지나 그 이론적 대강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서로서 고문상서도 하나의 그 뭐냐면 경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예전에 원본과 다르다고 해도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했죠. 우는 건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은 공자신 거다. 왜냐면 아무리 공자의 뜻을 방영했다고 해도 이 어미마서 상서 내용이 아직 내용이 그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자도시라고 주자도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위구문을 시라는 것은 공자와 주자가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상서냐 상서가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고문상서는 이건 뒤에 사람들이 조작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약권은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영약경은 20년에 거쳐 고문상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작임을 증명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농중은 그때까지 신성 불가침으로 되었던 유교 경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써 청대 고중화의 발전에 기초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중사학자의 사회 비평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중하면 경세적 이론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일만한 진실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고중학이 경세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도식화시킨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금문경이나 고중경이나 다 경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때 금문경이 경세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고중학이 경세적 성격이 좀 약한 것뿐이에요. 예. 청나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고중학 자체가 고문경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세 성격이 약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잘 보면 그 경세 성격도 좀 있어요. 요 내용이 실증적 성격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무조건 경세 성격 없으니까 교중학에는 나 고문학에는 경세 성격 없다. 이렇게 도식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뭘 어느 측면에서 경세의 성격을 갖고 있냐? 이 사람은 기를 되게 강조했어요. 기, 이보단 기. 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문명이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초학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안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이제 한번 내용을 읽고 이제 볼게요. 자, 제의가 높은 사람은 이, 여기에서 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덕적 원리를 이제 있죠. 자, 이를 사용하여 낮은 사람들을 꾸짖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여 어린 사람들을 꾸짖는다. 고귀한 사람들은 이를 사용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꾸짖는다. 그래서 그 근본 원칙 이런 것들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는다고 하죠. 비판하고. 지금 오늘날 말하면 꼰대의 짓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사 꾸짖는 측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가 합당하다고 말한다. 자기는 근본적인 것을 도덕적인 원리에 크게 거스르지 않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 근데 그렇게 꾸짖는 사람들 보면 뭐야?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본도 도덕적 원리에 어긋난 것도 많고. 자, 지위가 낮은 사람, 어린 사람, 그다음 천하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여 대응하면 비록 이치에 맞더라도 이를 거스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도덕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 원치하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꾸짖는 거죠. 어디 건방지게 밑에 있는 애들이 하냐. 이건 도덕적 근본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 결과 아스 사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과 욕망을 윗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윗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랫사람을 꾸짖는다면 아래에 처해 있음을 당하는 죄는 이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법에 의해 처형당한다면 그래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유에 죽는다면 누가 그를 동정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벌하잖아요. 근데 이라는 것은 도덕적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를 통해서 도덕적 원리를 통해서 사회적 매장된을 당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자살했다면 그 사람을 누가 동정하겠는가? 그래서 윗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천학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기를 가지고 뭐냐면
그 당시 경제적인 어떤 성격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자, 요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대지는 아니 훈용사람으로서 사고전서의 창수관으로서 연유됐다. 청중계약자로서 오직 실증에서 진리를 구하는 학문태도 가졌다. 그는 문자, 음운, 흥구 연구부터 출발해서 정서를 해명하고 거기에 써는 도를 찾고 고종학적 경학광부 주장하여 고종학적 체계적 기초 이론을 수립했다. 또 송대사상과 대시 불교와 도교의 잘못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자가 이기차닥을 반대하면서 주자의 이기차를 반대하면서 기차닥을 주장했다. 자, 요때 기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본문은 기차닥의 입장에서 당시 이해 근간,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근거한 지배담론을 비판한 것으로 대진의 기차닥을 가진 사회 비판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송학의 비판이 있는데, 자, 송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성리학이죠. 성리학이라든지 그 양명학 이런 것들 이제 송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리학이나 양명학, 그러니까 이제 육구연이죠. 육구연의 그 양명학이 이제 바탕이었던 육구연 학문이죠. 예, 이런 그 학문도 있죠. 그 송나라의 기원을 두거나 송나라 때 책에서 완성했던 학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이런 책들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아까 말씀하신 도덕 윤리를 강조하죠. 그리고 또뭘 강조하냐면 뭐 이유와 기를 강조하고 형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 문제를 전혀 뭐냐면 밝힐 수도 없고 어떤 이제 고증도 할수 없고 그리고 연구 방법을 쓸수 없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할 게 뭐냐면 이런 도덕 유교의 도덕 윤리적인 거나 형이상적인 측면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고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증적인 측면. 네. 그래서 유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지고 있죠. 사회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세적인 측면, 실증적인 측면 등등 이런 측면인데 이 사람은 이 실증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유교를. 그래서 종전에 사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송학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송학을 비판하려면 성리학의 완성자였던 누구죠? 주자죠. 예. 주자가 뭘 강조했어요? 오경보다는 사서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사서에 관련된 내용을 비판하는데 특히 이제 주자가 이제 사서를 강조했던 것은 사서 안에 이와 기라는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와 기가 얼마나 나쁜 거나 형이상적인 내용이 얼마나 나쁜 거나 이거 허무한 거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중요한 것은 육경에 있는 이와 기가 아니라 뭐냐면 실존적인 분석이나 이런 검증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서의 주석을 읽고 사서의 주석은 뭘까요? 사서 집주죠. 사서 집주. 그러니까 이 사서 집주는 주자가 썼죠. 예. 주자가 사서를 강조하면서 예전의 사서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 붙였어. 예. 그래서 신유학의 어떤 바탕이 됐던 그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볼수 있듯이 청나라 때도 주요 사상은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러니까 이제 주요 학문 성리학이고.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성리학을 공부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고중학이라든지 그냥 공양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은 우리의 그 조선시대 시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학문이었지 주요 학문이 아니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믿었으며 오직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를 갖추지 못할까 못하게 될까 걱정했다. 자라면서 나는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나는 이미 육경과 그 다음에 공자 맹자의 말 깊이 있고 그들의 사서의 주석과 주석에 있는 말과 비교했다. 그리고 사서의 주석이 말하는 심, 이, 성, 도의 뜻은
육경 및 공자 맹자만과 크게 다른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요걸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이제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유학은 크게 이제 뭐냐면 신유학하고 한국적 흐름을 볼때 신유학 구유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유학은 또 이제 뭐냐면 한당 유학하고 원시 유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구유학에서 신유학 넘어갈 때이 주자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자가 사서집주라든지,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오경도 재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주자가 해석한 사서집주, 사서와 이 오경이 종전에 그 한당 유학의 해석과 또 틀리고요. 그다음 원래 가지고 있는 원시 유학의 의미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같아겠다고 보시면 돼요. 주자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사서나 오경에 같아해서 뭐냐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는 주자가 얘기하는 사서집주 내용이나 오경의 해석 내용만 이게 진짜 그 유교의 의미인지 알고 생각했는데, 잘하면서 이제 그 원시 유학들, 한당 유학들 내용들, 경전들 잘 보니까 그 말들이 주자의 말과 좀 틀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은 그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송대 학자들이 뭐냐면 이와 기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오경과 사서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다. 이것은 참된 도가 아니다. 또 참된 공자나 맹자의 의미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중에 맹자라는 책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맹자가 보니까 아, 이 주자의 말과 더 다른 거야. 송대 학자들이라고. 원래 맹자는 의미는 이런 건데, 주자와 그 송대 학자들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다. 이걸 이제 비판한 거죠. 자, 거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육경은 이가 모든 사물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송대 학자들은 이가 마음 속에 갇혀 있다고 하고, 또 성이 곧 이다라고 말하면, 육경은 다만 도가 곧 음양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송대 학자들은 음양이 도가 아니며 이가 있어서 음양이 나오니 이것도 도라고 한다. 말이 정치할 수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도, 지키기 더 어려워져 점차 개인의 의견이 이다고 고집하며 정사에도 방해가 되게 되었다. 자, 이건 뭐야? 자기들 생각을 그 유교 공자나 맹자의 생각에 가닥을 해갖고 뭐냐면 얘기한다는 거죠. 공자나 맹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대동원 대진 선생이 원성과 맹자 자의 소중을 저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아,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하는 게 있네. 앞에서 그 맹자 자의 소중을, 야, 이 사람이 이제 단옥제가 이제 저술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언급했던 대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중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 생각에 한 거는 경전을 통해서 연구하면 충분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후에 이제 그 신유학 서적들 있죠. 뭐 사서집주라든지, 그 다음에 오경, 그 다음에 육경이라고 좀 하죠. 또, 오경이나 육경에 있는, 그런 해석뿐이 아니라, 원래 있는 책 있죠. 그래서, 원래 있는 책만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대학가 얘기를 공부할 때도, 대학가 얘기에 주석서를 붙인 사서집주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기의 한 편인 그 대학가 중용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지쉬고 따지면 참고서는 보지 말고 교과서만 보고 원래 있는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야. 자, 단옥제는 고종학적 방법론을 따르면서 그 뭐냐면 그 설문해자 주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했던 고대의 그 한문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주를 붙였는데, 자, 이런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후에 이제 뭐냐면 각본문이 발견될 때 쉽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만 볼게요. 단옥제는 강소 금단사동으로 대진의 제자다. 그러니까 대진은 그의 스승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 대표적인 고종학자이며 소학, 문자 학문에 정통하여 고운 음악, 고운의 운학을 연구하여 그, 뭐냐면 설문학자의 연구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것은
설문해자 주라는 30건은 자아인가 자아의 변화에 따라 밝히고 신뢰를 고전해석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걸 역시 그의 고전학적 방법론과 그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학에 대한 비판인데, 자, 이 한학의 비판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한당 시대 때 유학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송학도 공자나 맹자의 의의를 원래 뜻을 왜곡시켰지만 이 한당 유학, 훈구학도 예전에 공자나 맹자의 어떤 생각을 뭐냐면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이것도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만약 내가 공자를 배운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학을 통해서이다. 자, 한대가 한학이라는 건 한나라 학문이 그러니까 중국의 학문이 아니라 한나라 시대 때 학문을 얘기한 거예요. 한대 공자의 시대부터 떨어진 시간이 얼마이며 한대가 오늘날부터 떨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한대가 공자로부터 떨어진 건 얼마야? 공자는 춘추 말기 때 사람이거든요. 한나라 때는 이미 이제 그 1세기 넘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6세기 때 사니까 거의 500년 시간 차이죠. 근데 공자의 생각을 500년 뒤에는 그 500년 600년 뒤에는 한나라 사람들이 재해석해 갖고 이제 뭐냐면 그 연구한 것이 이제 그 한대 유학인데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다시 후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대 학술을 배운 사람들은 한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공자를 만든다. 그들은 이미 공자를 내팽개치고 한대 학자들만 말하는 것이다. 공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데 한대 학자들이 공자 얘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만 믿고 있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대 학자들의 학문이 공자의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초수는 강소성 그 간청사로서 청대 철학자면 수학자 시국 이론가로서 경사 역산 성운 훈구에 모두 정통했다. 역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달력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성운이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역마다 또 팔성도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중세 그 중국어에는 격조라는 게 있어요. 격이 있어. 격은 이제 뭐냐면 사성에다가 약간의 미묘한 격을 뒀어요, 또.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성운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는 한대 학자들 통해서 선진 시대의 사상을 이해하고 풍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직접 선진 사상을 연구한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 원래 말했던 것을 연구하는 것을 주장하죠. 예. 자, 이것을 이제인데 이걸 고대 유학을 그대로 직통으로 후대 사람들, 한나라 시대 때 사람들이나 송나라 때 사람들이 연구했던 걸 바탕으로 한게 아니라 직접 가서 연구를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학이라고 하죠. 고학. 양명학과 성리학이 뒤에 만들어진 그 유학이기 때문에 원래 공자와 맹자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학을 그걸 연구한 원래 선진시대 때 원시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학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일본의 고학도 청나라의 고종학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역사 편찰 원칙에 갖고 왕명석의 글이 나오는데 왕명석은 이제 고종학자죠. 그래갖고 이제 그이 사람들이 사실 팩트를 되게 강조해. 예. 그런데 요거 이제 좀 부분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여기만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한 것도 담고 있다. 그러니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억지로 문법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이제 역사적 이론 틀이죠. 네. 멋대로 더하거나 더해서 찬양하거나 비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이제 평가할 때 왜곡되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보거나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만 보고서 부각해서 보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사건의 흔적과 사실 여부를 상고함에 있어
연도의 날짜를 삼고 사건의 실조를 분류하여 배치형을 모아서 차례로 하고 기록이 같고 다름을 보고 등을 어긋남과 합치 등을 하나하나 조목하여 분석하여 의심이 없게 한다. 그래서 역사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도, 그 다음에 이게 편찬 연도나 그 다음에 사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중요하다. 팩트가 강조하다는 거예요. 사실 중심으로. 사실 이게 각각 역사상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교차 분석을 해서 요거는 뭐 약간 BC 200년의 사건이라는데 다른 책을 보니까 150년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을 볼때 150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뭐 거기에서 뭐 도덕적 판단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부각시킨다든지 왜곡시킨다든지 이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가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명성은 강소순 가정사범으로 전대은이나 조익 등과 더불어 청중기 때 대표적인 고증사학자이다. 자, 사실에서 진리를 찾고 실사구실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무진불시의 경악의 고증 방법을 역사에 적용해 연구했다. 자, 십칠사 상각이라는 그 대표적인 저자로서 그는 고증 방법을 이용해서 정사를 비롯한 소설 잡저, 제저, 제작, 금속 등 자료를 총동원하여 문자의 이동이나 제도의 직관 등을 고증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 십칠사 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정사 중에 정사가 보통 25사라고 하잖아요. 25사 중에 17사를 빼서 이걸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방법은 그 당시 그 공자가 말한 거 그런 것도 있죠.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사실관계를 활용했고 경악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뭐냐면 여러 책들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소설책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제자백과사도 이용하고 금속문도 이용하면서 요그 뭐냐면 17사에 있는 내용이 이런 책들과 분석 비교하면서 사실관계 맞냐 안 맞냐 팩트 검증을 한 거죠. 예, 교차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자 이동 문자의 각각 다른 의미와 똑같은 의미 각각의 똑같은 사실을 파악하더라도 어떤 책은 이렇게 쓸수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 직관 간직이나 제도사 같은 걸할 경우에는 어떤 책은 잘못 쓸수 있고 어떤 책은 옳게 쓸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찰해서 바로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인구 증가의 비극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명말 때 쓰여진 책인데 명말이 아니라 청말 때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청나라 때 말기 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죠. 예. 그래서 원래 1억이었던 그 인구가 초창기 때 4억으로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지적경제 실시를 통해서 또 하나가 자연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 자연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적 요인을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그 당시 왜 자연적 요인,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출산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했냐. 자, 그 예전에 강독 시간 때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뭐냐면 개간이나 간척 사업 같은 것들이 행해졌고 토지가 증가됐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구 이동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인구 이동은 이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인구 이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인구가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구황작물 같은 것들이 도입됐죠. 자, 그래도 이런 요인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인구가 아무리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어나도 문제는 이때는 맨데스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야. 중국에서도 아직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는 이에 반해서 그 토지 생산성이나 뭐 이런 것들 생산량 같은 것들 농업 생산량은 자연 산술 증구 산술 그
급수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비해서 요 토지 생산,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 증가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갭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일어나냐. 당연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에 따라 사회적 불만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반란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냐면, 지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볼수 있는 게그 당시에 뭐 태평천국 운동란이나 그래서 각가지 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런 이제 인구 증가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 같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요거는 뒷부분만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요건데, 사회가 잘 다스려져 오랫동안 안정되면 천지는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천지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물자는 본디 이렇게 한정된 수양이 불가하다. 사회가 안정이 오래되면 군주와 백성 재상도 백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군주와 재상이 백성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위에서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 집에 10명의 자제가 있으면 그중에 가르쳐 이끌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한둘 있다. 게다가 방한한 천지에 빈들빈들 놀기만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어찌 모두 이와 같은 구속에 따르겠는가. 한 사람이 사는 10명의 집에 10명이 살도록 하여 이 부족한데 하물며 100명이 살려고 할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먹던 걸 10명이 먹어도 부족한데 100명이 먹도록 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바로 안정된 사회 백성들을 위해서 우려한 까닭이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전쟁이 없으면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정근대 시대 때 사회에서는. 근데 농업 생산이 증가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먹고 적게 먹게 되고 당연히 그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그들 중에 일부는 또 뭐냐면 사회 노골적으로 이제 반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홍남기라는 사람이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구 증가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그 멘데스 이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의 멘세스라고 이제 또 불렸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홍남기는 강서성 야무상으로 건룡 55년에 진사가 되고 편수에 올랐다. 당시의 정통시대 중국의 인구의 역사에서 인구 증가가 절정을 달했던 시기였다. 이에 많은 인구가 국세의 원천이요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낙관적 견해가 점차 가인 인구 우한론으로 바뀌게 되고 홍남기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급진적인 급격한 인구 팽창에 목도하고 인구 과잉과 자원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면서 중국의 메세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명청시대 때, 그러니까 개항전 청나라 때까지 이제 봤고요. 개항 후의 청나라,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자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공자진. 공자진이 이제 그 서역 그 치행성 위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 보면. 자, 서역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신강 위구르 지역을 지금 얘기하죠. 그 당시 서역이라는 의미는 넓게 보면 티베트 지역까지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중국 본토가 있으면 여기 이제 그 티베트 지역이 있고 여기 신강 위구르 지역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일반 그 당시까지 여기는 뭐 청나라 영토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청나라가 여기에 일반 내지에 있는 성처럼 성을 설립하지 않았어. 성이란 지방교통지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본원이라는 간직이 있어요. 이본원 간척이 있는데 이본원에서 이제 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리 지역에 장군을 파견해서 여기를 이제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나중에 독립될 수 있잖아.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확실히 지휘하기 위해서 성의 내지에 있는 성처럼 일반 행정구역을 설치하자. 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를 좀 강화시켜야지 그 밑에 이제 러시아나 이런 세력들도 효율적으로 방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자진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나오냐? 공양학적 사고방식이 나왔죠. 이 공양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공자진이에요. 뭐 위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당시에. 위원과 공자진은 그 당시에 이제 안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밖으로부터 어떤 그 외국 세력들의 어떤 침입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러시아 침입을 막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인구 증가도 많으니까 그 인구 증가 많은 인구를 사역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예전에 특별하게 이제 그 뭐냐면 지역으로 해갖고 신강이라는 지역으로 해갖고 이제 이리장군이 통치를 했던 건데 간접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통치로 전환을 하자. 요 내용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요것만 밑에 이제 좀 볼게요. 자, 19세기 전반에 유명한 개혁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공자진이 쓴글 가운데 하나이다. 공자진은 여기에서 권력 연간의 태평성대에 거친 다음에 19세기 들어와 급속하게 쇠퇴의 양상을 보이는 청조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품어놓았다. 권력 만년 이래 관리나 사민은 모두 어수선하고 어쩔 줄 모르며 선비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승호 장인들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사람이 열 가운데 다섯이 된다. 그의 지점은 생계와 직업을 잃거나 찾지 못하는 대량의 유민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건 아까 전에 사회 인구 증가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은 사회 분단의 원인이자 형상을 본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이러한 대규모 실업 인구의 경제 활동을 실업 인구의 경제 활동 외에 공자진은 서양으로부터 대규모 이민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에게 있어 사회는 나라는 무수하지만 우리 대청보다 큰 것이 없다. 대청국은 요임금 이래 이른바 중국이다. 라는 표현처럼 청의 존재를 중국의 정통 왕조 위치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부터 나왔던 정통 왕조의 하나다. 그에 따라서 이제 청의 영토는 바로 중국의 영토로 자리매김한 것을 중국이 필요했다. 자, 명대 이전에 중국과 달리 청대 여러 항제 정복 사업을 위해 크게 확장된 청제국의 영토는 동시에 분명히 중국의 영토가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족들이 장악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만주족들이 청나라 제국을 세우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줬잖아요. 예, 이렇게 신강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이나 몽골 지역까지 확장했는데 이건 다 뭐냐면 우리 땅이다. 중국의 이제 정통 왕조에 따 이어받은 청나라가 여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중화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식하고 비슷해요. 중화인민국 자체도 청나라를 그 중화제국의 역사로 보고, 얘네들은 청을 제일 바람직한 왕조로 보죠. 다민족 국가들이 공존하는 어떤 바람직한 왕조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그 땅들 60% 땅이 원래는 한족들이 살지 않았던 땅이에요. 누가 넓혀준 거야? 청나라 만주족들이 넓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청왕조를 우쭈쭈 해줘야지 자기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정당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인식이 이미 청나라 말기 때부터 등장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신강 지역도 아까 얘기했죠. 여긴 안 나왔지만 직접적인 지배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강 지역에 신강성이 세워져요. 신강성, 내지성이 이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원래는 신강 자체가 성문을 통해서 내지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뒤에 이제 얘기지만 신강성이 설치되죠. 신강성이 설치돼갖고 직접 통치로 이제 전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뒤에 있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아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편. 이 아편은 이제 19세기 말에 상강무역을 통해서 19세기 때 상강무역을 통해서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국에 들어온 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너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널리 확산되니까 이 아편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아편을 인정하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걸 이금론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아편은 공급보다 공급 판매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언급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금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허네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이에 대해 언급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황자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공양학파죠. 그래서 공양학파들의 입장은 아편을 철저히 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편의 폐해가 너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당시 황제가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듣고 그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떤 의견을 선택했죠? 예. 그 당시 이금론보다는 언금론을 이제 뭐냐면 선택을 했죠. 도강제가 예전에도 이제 자신도 아편 중독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아편 중독을 극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자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편을 이제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동기에는 이제 그 강자 중국사에 자세히 실려 있죠. 그 이와 관련된 사료 내용이에요. 예. 자, 헌해제는 이제 아편이 너무 퍼졌고 단속만 하면 뭐냐면 폐단만 심해질 테니까 그냥 뭐냐면 일단 허용을 하자. 다만 이제 군인이나 관리나 이런 사람들 특별한 지위 있는 사람들만 피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부분 발췌해서 좀 읽어볼게요. 예. 자, 아편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음식자들은 금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거야. 그 내용을 볼게요. 다경 연간 초에 아편 음식자의 재는 칼을 씌우고 공장을 치는 정도로 그쳤으나 지금에서는 점차 엄해져 노역이나 유배, 고수용 및 사형 대기 등 각종 엄한 처벌을 정립니다. 그럼에도 흡입자는 더욱 늘어나 거의 천하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벌용 이전에 아편이 세간에 들어오면 납세한 다음 서양사인에게 넘겨줘 차등 상품과 교환하였습니다. 벌용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편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아편은 그렇게 많이 뭐냐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량이고 크게 사회 문제적으로 이제 크게 뭐냐면 확산되지 못했죠. 근데 벌용 이후 그러니까 상강무역 이후죠. 네, 상강무역이 실시되면서 아편이 대규모 들어오면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강경하게 이제 아편을 소지 같은 거나 흡식 같은 걸 뭐냐면 처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법령이 삼엄해져 감히 공개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하지 못하자 그에 따라 이제 몰래 이제 밀물을 가져 몰래 은을 가지고 몰래 아편을 구매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오랑캐 상인의 교육에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데 이른바 발본 세운을 그러니까 그 영국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편이 들어온 거 아니냐. 차라리 오랑캐 상인, 영국 상인 같은 그 외국 상인과 교육을 안 하면 당연히 아편도 없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서양 각국이 통상한 지 천여 년이 넘는 동안 아편을 판매한 건 오직 영국 뿐이니 영국과의 통상을 끊기 위해서 각국과의 통상을 싸잡아 모두 끊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에 의지하여 생계 유지해온 수십만의 연회 백성들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습니까? 요건 주로 이제 강동성 지역의 얘기죠. 예. 그리고 요 사람도 지금 헌해제라는 사람도 출신이 강동성 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법령이란 서리와 무뢰배들이 기대어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어서 법률이 엄함수록 서리는 뇌물수수는 더욱 많아지고 무뢰배의 관계가 더욱 교묘해집니다. 자, 지금 회관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러니까 강동에 있는 월회관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월회관만 딱 하나 열었죠. 자,
폐쇄하고 폐쇄한 건더 불가하고 법령이 있어봤자 행해지지 않으니 계책은 오로지 애초에 따라 오랑캐상인들 하여금 앞에는 약재에 비추어 납세도 하고 사간에 세간에 들어와 양행을 거부한 후에 단지 물물경화를 하고 운운음악 구매하는 부여할 것뿐입니다.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가경제 이전까지는 앞편이 소상을 들을 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이 앞편이 그 일종의 약재로 들어왔어요. 양약으로 들어왔죠. 이건 무슨 약재냐면 진통제야. 지금도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엄격한 관리하다 이제 진통제로서 마약성 진통제를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편을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약제도 올 경우에는 진통제도 올 경우에는 허용해주잖아. 그리고 대신에 세금을 받자 세관에서. 다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은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교환하는 건 맞고 주로 이제 차나 비단 도자기 그들이 필요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아편을 교환하자. 그럼 은이 빠져나간 거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랑캐 상인이 납세한 비용은 뇌물을 주는 것보다는 가벼우니 그들도 반드시 즐겼다. 왜냐하면 아편 자체가 불법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오랑캐 상인들이,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그 당시 그 월행은 관리나 그 다음에 공행 그 상인다고 뇌물 주면서 유통을 시켰다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할 때는 세금을 좀더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뇌물 받친 것보다는 그 때문에 얘네들도 좋아할 것이다. 자, 이는 맡은 바 지책이 없는 무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바약을 피든 말든 간에 내버려두고 다만 통제 대상을 이렇게 하죠. 간헌, 사대부, 병사 등 금지 완화 대상을 제외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철저하게 아편을 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의 황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체를 송상시킬 수 없고 국가 송상시키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얘네들이 국가를 유지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딱볼수 있듯이 뭘볼수 있어요? 우민간을 볼수 있죠. 백성들이 죽든 말든 간에 마약을 피고 찔러서 죽든 말든 간에 얘네들은 이제 내버려두고 다만 청조의 어떤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뭐냐면 마약을 금지시키자 뭐 그런 건데 아편을 금지시키자 그런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우민간 백성들 아직 소와 돼지 좀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볼수 있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간헌 사대부 병사들만 금지시킨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느냐 얘네들도 이미 많은 아편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허용해 주는데 얘네들은 금지시킨다? 이게 또 뭐냐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실효성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 뒤에 이제 황자작이 그쓴 책에도 쓴 내용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거든요. 실효성이 없다. 예. 자, 정체 송 아편의 문물교환으로 매년 증원에서 유출되는 1천만 명에 절약할 수 있으니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을 허용하되 다만 지배체제 유지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금지시키고 그리고 문물 교환만 허용해서 은의 유출을 빠져나가는 걸 막고 세금을 걷어줘서 재정을 그냥 풍족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금론이라고 하죠.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편 문제 확산에 대한 많은 대책이 거론했지만 거의 유일하게 아편에 대한 금지령의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헌해제의 상주문이다. 이를테면 뿌리 깊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아편 문제에 이미 익숙해진 강동 지역의 관료나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인식과 대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금지령의 이완을 요구하면 아편 무역의 확대에 의한 무역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강조 무역 체제에 재건하는 지방적 차원에서 관심이 깃들였다. 하지만 아편이라는 마약을 가져오는 백성의 건강 문제를 무시하는 경제적 현실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다거나 이미 은이 광범위하게 유통된 상황에서 아편은 문물교환 유통시키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역행됐다는 지적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실제로 이러한 금지령의 이완을 동의한 의견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엄격한 아편 밀수 금지를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했다.
요게 이제 그 항쟁의 위기의 대표적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편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버리면 국가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이익만 따지고 그러면 지금도 지금 아편이 이제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것들이 막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공식화시키고 해주자고 인정해 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유지할 수 없고 범죄 조직이 막 들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편 그 뭐냐면 을 엄격하게 금지하자는 의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편을 흡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건강은 되게 나쁘고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아편의 흡입자들을 뭐냐면 예전에는 곤장으로만 때렸는데 이제 사용을 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보면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편이 이제 들어오면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은의 유출이죠. 그 당시 청나라는 은본위 사회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이나 뭐그 당시 관리 월급이나 등등도 다 이제 뭐냐면 은으로 받고 은으로 주고 그러는 사회였는데 은이 유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했다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은이 유출되면서 은의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장당 맨몰살인 천문살인 동이 은이고 동이면 근데 이제 은이 유출이 많으면서 은의 가치가 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동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의 가치는 1량 당 1,500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반 서민들은 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잘 동을 갖고 있죠. 동전을. 그러니까 이 동전을 1,500무를 내야 된다는 거야. 세금 내도 예전에 똑같은 1량이어도 세금 1량이면 1,500무를 내야 되고요. 예전에 1,000무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이에 따라 또뭐 물가 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쌀이 그 당시에 뭐그1 2냥이다. 2kg 뭐한 성에 2냥이라면 3,000문을 내야지 쌀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일반 서민들도. 그다음에 상인들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염상들이에요. 자, 염상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명나라 개중법을 그대로 이제 실시했죠. 청나라 제도가 청나라지만 명나라 제도에 의해서 개중법을 실시했는데 이때 염상들은 은을 납부를 해가지고 독점 판매권을 얻고 독점 판매 소금의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내에 은이 없다 보니까 은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해요. 국가에. 그러면 당연히 영상들이 이제 은을 납부하지 못하면 국가 재정 수입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은의 유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은본위 사회였던 청나라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서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재정 수입이 뭐냐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련된 부분이 첫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예. 자, 신이 보기에는 최근에 은값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은한 냥에 제전 동전 1,600무 정도가 교환된 것은 은이 내지에 소모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 외항으로도 유출되기 때문에 영국이나 그런 나라로 유출되는 거. 왜? 아편이 이제 들어오면서 바꿔 유출되는 거죠. 아편으로서 그 은의 유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각성의 주현회에서 토지세를 거둘 때 제전을 거둔 것은 대부분이자 상부 올릴 때는 모두 제전 은녀가 바뀌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환산 과정이 뜨는데 일단 1량이면 1,500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토지세는 동일하지만 실제 세금은 늘어나는 거죠. 일반 백성들 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을 환산해서 갖다 바치기 때문에 자, 그 과정에서 입은 손해가 막심하여 종전에는 대부분 잉여가 있었지만 지금은 손해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각성의 영상들도 소문을 팔 때도 모두 제재를 받지만 관련 세금 내는 그러니까 독점권이라는 걸 판매권을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모두 은으로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국가 수입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떼돈을 벌지만 지금은 모두 이들을 외면하기 바쁩니다. 만약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한다면 또는 어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매번 여기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단한 이제 공의식을 갖고 있죠. 국가의 문제에 개인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대안이 뭐냐? 이 사람의 대안은 피는 사람은 엄격히 잡아서 족쳐야 된다는 거야. 자,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내용 있는데 볼게요. 자, 신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신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음량이 엄청나게 소모된 것은 아편굴이 번창하기 때문이고, 아편굴이 이제 번창한 것은 아편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흡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도 없겠죠. 자연히 운반 판매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국 사람들이 아편도 자연히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자가 문제다. 피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얘네들 먼저 잡아야 된다. 그거죠. 지금 제명을 가중하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흡식을 무겁게 처벌해야 됩니다. 신은 황산기 업음이 유지를 내리면서 금년 모일부터 내년 모일까지 단지 1년 기간을 줘 아편을 끊고 가도 청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중독이 아주 심한 사람은 끊지 않을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1년 이후에도 여전히 흡식한다면 이들 받, 이 법을 받듯이 하는 난민이 되니 중용으로 처해고자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흡식자들에게 1년 기한을 주고 그동안 끊어라. 만약 끊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처형시키겠다. 그 내용이에요. 기존 법령은 아편 흡식자에게 단지 칼을 씌우고 곤장을 쳐는 데 그치니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형으로 죄를 주면 반드시 형벌을 받고 시장에 죽임을 당한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누차에 걸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편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그 해독이 전국에 만연하게 되자 도강황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편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게 됐다. 앞서 들은 헌해제 이금론이 아편의 합법화 통한 문제 해결 시도라면 황제들의 의견은 아예 밀수된 항구나 밀수꾼 등 아편 제공자보다는 차라리 소비자인 아편 흡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다소 극단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자, 이러한 상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지시를 받자 다양한 지방관들이 그에 대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대책을 도강황제에 상주했는데 결국 그런 과정에서 유명한 임치석과 도강황제부터 강저우의 아편 문제를 처리하는 정권을 부여받은 흠차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임치소의 강력한 아편 단속이 결국 아편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임치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임치소도 이제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제 뭐냐면 아편 그 유통을 막자가는 거죠. 유통 아, 잘 말을 잘했네. 그러니까 아편이 성행이 되니까 강력한 방법으로 그걸 유통을 막자는 건데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만 좀 볼게요. 자,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편 문제의 확산에 대해 도강제가 그에 대한 대책의 상주를 중앙과 지방 고위 관료들 요구했을 때 호강총독이었던 임치서가 내놓은 방안이다. 이건 황제제의 종래 기본 원칙이었던 그 아편 판매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아편 흡식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대체한다는 측의 주장에 대한 답장 형식 하나로서 임치서 입장은 은의 유통을 당연시하여 그 국외의 유출을 막고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강경책을 제안하면서도 한편 아편 판매주뿐만 아니라 아편 흡식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황제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임치서의 대책은 모두 다른 대책과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영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대해서 숙고가 부족하여 아편 문제를 단순히 국내 문제에 여겼다는 게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영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영국 국왕이 에게 보내려는 경문의 원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었죠, 그때 당시 영국 여왕이. 그래서 이걸 보낸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항제 명을 받고 이제 강조됐던 흠차 대신 인치서가 그 당시 이제 영국 그 여왕에게 편지서 갖고 좀 이제 아편 그 밀수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이건 너네들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런 거 협조 공문이에요. 협조 공문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어요. 이게.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임치서의 인식을 볼수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그 밑에만 좀 볼게요. 자, 아편 전쟁 시기에 강주에 황제가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는 흠차 대신으로 임명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아편 밀수를 근절하는 시도가 임치서가 신원 임치서가 그런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해서 그 당시 그 영국 국왕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 작성한 경문 원고이다. 따라서 직접 발송한 건 아니지만 당시 임치서를 비롯한 청조 관리의 중국 중심적 대외관을 자처하면서 그 은혜나 위엄을 강조한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영국 상인에 대한 아편 밀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영국 국왕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엄격한 단속을 하도록 유도하는 임치서의 대응 방식을 잘볼수 있다. 물론 이단 설득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로 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실제로 도착하고 그걸 받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 구조를 볼 때, 영국의 정치 구조를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영국은 그 입헌군주제 국가죠. 아마 이제 그 당시 흠차 대신 파견했던 그 임치서가 우리 청나라처럼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청나라처럼 황제가 모든 걸 독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서 영국도 마찬가지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영국 여왕만 설득하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예. 영국 여왕이 끄덕끄덕해도 실제로 정치는 내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냐? 영국 의회에서는 그 아편 밀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상인들이 이제 요청하죠. 의회 군대 좀 파견해 달라. 예. 그래서 그때 다수는 이걸 파견하자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소수만이 반대하는 의견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그랜드스트라는 사람이 있죠. 자유당에. 네. 그때는 보수당이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자유당은 이제 전환됐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반대를 했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야. 영국에서도 아편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더러운 물질을 파는 영국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영국인들이 피를 흘려야 되냐. 그래서 비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이제 영국의 다수 의원들 다수는 그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영국의 군대를 파견하도록 결정하게 되죠. 예. 뭐 이렇게고 결국엔 이 전쟁에서 이제 그 난징 조약을 맺게 되죠. 아편 조약을 전쟁을 통해서. 예. 자, 그 뒤가 남진 조약인데요. 난징 조약을 좀 쉬었다 할게요.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95번입니다. 예. 요거는 서포트 사람들이 이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제 등업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강수강권이나 이렇게 해서 등업하신 분들은 그 밑에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인증번호를요.